제게 일어날 수 없는 케이스인데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전화상으로 축복을 줘도 병의 영향이 엄청나다는 거. 그래서 축복을 받는 것만으로도 병세는 바뀌어버려요. 왜? 그 사람 이름이 백궁에 올라가 버리니까. 올라간 즉시 백회가 열려 안 열려? 백회로 바라는 에너지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 사람 몸의 차도는 완전 달라.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것과는 또 다른 에너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속도가 빨리 회복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 경험담인데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네. 보니까. 네, 존경하시는 허경영 총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 오늘 제주에서 하늘궁까지 왔습니다. 저는 부산에 있을 시 2020년 6월 30일 처음으로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하늘궁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부산 손다영 에너지 홍보관님을 따라 하늘궁 행사를 마치고 저녁 부산에 도착 후 다음 날 새벽에 제주에 살고 있는 딸이 전화가 왔는데 오빠가 제주대학병원에서 뇌경색 시술을 받아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제주대학병원으로 오시지 말고 일반 병실로 옮기고 나면 병원으로 오시라고 해서 기다리던 중 교수님의 며칠 결과를 보고 일반 병실로 옮기든지 뇌수술을 해야 될는지 말을 한다 해서 앞이 캄캄했습니다. 7월 6일 손다영 홍보위원장님께 처음으로 허경영 총재님의 연락처를 알게 되어 7월 6일 전화상으로 이영숙 씨의 직원을 통해서 허경영 다음 편지요. 총재님께서 전화상으로 저희 아들 윤동원이를 축복을 받고 제주대학병원에 7월 7일 오후 4시경 병원 도착했더니 딸들이 아버지 큰 마음 먹으세요. 오빠는 큰 희망이 없다는 말을 듣고 앞이 캄캄했습니다. 오후 5시경 팔과 다리를 만져보니 냉기가 돌고 온기라고는 하나도 없길래 아버지로선 희망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녁 10시경 팔다리를 만져보니 뜨뜻해지고 온기가 돌아 나도 몰래 축복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 윤동원이는 정상인이 안 되었으나 약간 왼쪽 팔과 다리가 불편합니다만 차차 회복되고 있으니 앞으로 건강해지리라 믿습니다. 저희 아들 윤동원에게 축복을 내려주신 허경영 총재님 또 이영숙 직원님 부산 손다영 에너지 홍보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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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그 전화상으로 축복을 줘도 병의 영향이 엄청나다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뭐 축복을 와서 받으나 전화를 받으나 똑같고 또 치료 자체도 뭐 와서 받으나 멀리서 받으나 큰 차이가 없죠? 그래서 축복을 받는 것만으로도 병세는 바뀌어버려요. 왜? 그 사람 이름이 백궁에 올라가 버리니까. 올라간 즉시 백회가 열려 안 열려? 백회로 바라는 에너지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 사람 몸의 차도는 완전 달라.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것과는 또 다른 에너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속도가 빨리 회복이 된 거예요. 저런 케이스는 저게 일어날 수 없는 케이스인데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말이죠? 그 저분이 편지를 저렇게 썼는데 글씨를 잘 쓰시네. 그죠? 아버지가 쓴 거지? 아버지가 썼네.